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 중에 슬픈 일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으신 예수님 갈보리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곳이 갈보리였습니다. 이 갈보리는 예수님이 버림받는 곳이며,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곳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살인자가 석방되고 무죄하다는 빌라도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제자들의 배신에도 그런 반응이 없었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순간에는 감당하시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극 중에 큰 비극. 그 비극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들고 힘 없고 가난한 부인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던 남편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다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낙심해야 하는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잡을 수 없다면 그 아이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아 보았습니까? 외면과 따돌림을 당해 보았습니까? 세상에는 버림받는 일이 하도 많고 많습니다. 버림을 받는 일도 슬프지만 내가 버림으로 인하여 외로운 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받을 분이지만 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셔야 할 그분이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기력하게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최고의 양, 최고인 양, 살아가던 순간, 하나님이 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심을 나 어찌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등을 돌리신다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고통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잖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한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잖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시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예수께서는 최후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비극은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온 세상 죄를 지고 담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린 것은 그가 짊어지신 온 세상의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온 세상의 모든 죄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짧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살인하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 시기, 질투, 다투기를 잘하는 나, 험담하고 악담하던 나,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버림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신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입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손높이 드네, 손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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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높이 드네, 손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들어 주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 죄를 그는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사용하던 물건이 망가지고 나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다가 수리하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는 일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의 절규,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 하늘도 땅도 해도 빛을 잃고 버림받은 자의 외침에 있었습니다. 함께 탄식하는 하늘과 땅, 해도 빛을 잃고 외칩니다. 무슨 못쓸 짓을 하였기에, 얼마나 잘못하였기에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말입니다. 호산나 찬송 부르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 외침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배신 당하는 그 모습,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그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이시던 예수님, 그 먹던 자들이 배신하였습니다. 설교를 듣던 자들이 버렸습니다. 인간의 버림에 쓰라린 가슴, 그의 하늘도 버렸습니다. 그의 절구는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호산나 찬송으로 주를 높이고 그의 말씀으로 그의 생수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던 자가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그를 버린 자가 내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삶을 투자하는 여러분과 내가, 그 일에 동반하는 여러분과 내가 귀한 그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